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겨울무 준비했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소화에 도움이 될 무나물 맛있게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무 600g, 대파 반대 준비했습니다. 무는 자르기 좋게 반으로 자른 후에 0.2cm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대파도 송송 썰어주세요. 웍에 자른 무를 먼저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볶아주세요. 소금 한 장을술 넣고 볶아주세요. 무에 숨이 살짝 죽으면 뚜껑을 닫고 수분이 나오도록 그대로 둡니다. 1분 정도 지났어요. 무에서 수분이 조금 나왔네요. 무가 금방 무리질 않아요. 생수 100ml를 넣고 뚜껑을 덮어주세요. 3분 정도만 끓이겠습니다. 무가 투명해지면은 감칠맛을 위해서 참치액 한 큰술 넣어주세요. 마늘 한 큰술도 넣으세요. 1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자른 대파 모두 넣으세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들기름 한 큰술 넣으면 고소하고 더 맛있어요. 불을 끄고 들기름 한 큰술 더 넣어서 마무리해 주세요. 담백하고 부서지지 않는 무나물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